아. 아, 불고기 느낌이네요. 우와. 같이 가야 되는 숯불에 한 번. 아. 간장 양념에서. 특이하다. 일반 돼지갈비보다는 간이 튼튼할 거예요. 그래서 튼튼하면서 아, 찌작하게. 어머머. 국물 많구나. 약간 진짜 불고기. 네. 불고기네. 아, 이게 무슨 맛일지 되게 궁금하네. 좀 싱싱한 것 같은데. 약간 좀 보이기가 조금 시험을 하니까. 근데 쫄아서 먹는 거니까. 아. 한 숟가락씩 넣으셔가지고 찍어서 드시면 돼요. 야, 근데 이것도 진짜. 아이디어다. 여기다. 오, 진짜. 왜 넣지? 쌈장에 들깨가루 넣은 것도 특이하다. 이거는 집에서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. 이거. 지금부터 먼저 찍어서 드셔보세요. 여기가. 물갈비 스타일이 약간 슴슴하면서 계속 당기는 스타일입니다. 기본적으로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갈비거든요. 근데 이 소스 때문에 이 집만의 색다른 갈비 맛이 나요. 다르죠? 그러네, 또 달라. 와. 또 달라, 또 달라. 난 이게 취향에 맞는다. 아, 그래요? 이게 오늘 먹은 갈비 중에 제일 슴슴한 것 같아요. 짠 느낌이었는데 슴슴해서 깜짝 놀랐어. 우리 손님 정말 잘 드시죠? 그만 먹어요 좀. 나. 근데 먹는 것만 봐도 막 속이 힘들어요. 근데 볶음밥은 안 먹어요? 뭐라고? 볶음밥. 내가 기절시키고 갑시다. 안 되겠네. 내가 기절시킬게. 어? 볶음밥을 여기 또 비벼서 먹어. 빨리 주세요. 눈물이 날 것 같아. 내가 눈물이 나. 말씀드리는 순간 당면 들어왔습니다. 맛있는 건 좋은데. 너무 많이 시켰잖아요. 이게 그게 문제야. 줄선 식당이 이거 봐. 이거 먹어 안 먹어? 먹지. 이거 또 한 숟갈 먹잖아. 먹지. 나도 지금 비주얼 이거 먹어. 오. 아니 너무 맛있다 이거. 나 진짜 안 먹으려는데 먹는다 진짜. 와 미쳐버려. 꿀맛이다. 너무 맛있다. 근데 와 이게 들어가네. 들어간다니까. 면당이 먹어야지. 아. 아, 잘 드시네요. 배고프신가 보다.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어우 잘 드시네. 봐봐요 드실 수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. 들어간다니까 또 이게. 무섭다 무서워. 우리 또 다음 줄 서는 친구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? 나 되지 말라고. 뭐 먹고 표현하고 이런 거 하려고 막 나 됐거든. 그게 약간 레이스가 말렸어. 마라 마신데. 마라 마라 나 되지 마라. 마라.